러비티가 투표한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3위 발표하겠습니다. 3위. 3위. 성민 씨입니다. 오, 네. 오 맞네. 근데 성민이도 큰일 나긴 하겠다. 아, 3위라면 네. 맛있는 디저트 먹을 때나 예쁜 쓰레기에 다 써버릴 것 같아서 성민이를 네. 선택했다. 네. 성민아, 할미가 미안해. 주로 어떤 예쁜 쓰레기를 좀 사는 편인지? 딱 봤을 때 블링블링하고 막 이쁜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소품샵이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데 네. 가가지고 아, 일본 그, 가면은 네, 네, 네. 공연 가면은 예. 그 동태라고 있잖아요. 아, 네, 아, 천국이죠, 천국이요. 다 쓰러오고. 어. 자, 그럼 계속해서 또 2위 한번 볼까요? 2위. 자, 2위입니다. 자, 2위는 바로 원진 씨입니다. 네. 2위가? 와, 네. 1위가 누구야? 내가 내가 열심히 번 돈 우리 원진이한테 줘야겠다 하고 주면 그거 다 성민이랑 형준이한테 홀라당 줘버릴 것 같아서. 아, 진짜로? 옆에 있는 친구들? 진짜 맞는 거.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. 이 셀프로필의 최애 멤버에도 이 형준이 부동의 1위라고 적어줬거든요? 야. 이 두 분한테는 재산 다 줄 수 있나요? 뭐 많이 사주겠죠? 네, 많이 사주고 예. 뭐 갖고 싶다 하면서 사주고 뭐 좋다. 네, 원진이 진짜 잘 사줘요. 아, 그래? 네. 그 너네 둘한테만 너희 둘한테 아, 진짜 정말 너무 미안했던 거야 방금 여태까지 너네 둘한테만 잘 사줘 너희 둘한테만 자, 그럼 계속 그래서 1위 갈까요? 1위? 네. 자, 야. 1위입니다 한 분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멤버 1위! 과연 형준 세림 중에 한 명인가요? 정모 씨입니다. 오~ 아, 가진 자의 여유. 이미 많아서 이제 안 줘도 된다. 한번 읽어볼게요, 그러면. 자, 이유는요. 예? 너무 순수해서 주변에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정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믿을 만한 비서를 고용해서 비서가 돈 관리를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. 내가 그 비서 하고 싶다. 숫자도 못 센데. 진짜 잘해주시면 숫자도 못 센데요. 그러면은 정모 씨가 만약에 비서를 한 명 멤버들 중에서 고용해야 돼. 어떤 멤버로 고용하시겠어요? 없지. 형 나 며칠 전에 진짜 처음에 들었어. 돈 관리 좀 잘해. 나 똑부러지잖아. 나 우빈 아니면 앨런. 왜요 왜요 왜요? 아 모르겠어요. 아 진짜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골라. 우빈이 봐. 그렇지 진짜 비서 되는 거 아니니까 골르래. 저 앨런 형이요. 앨런 어떤 이유에서? 앨런 형은 착해서 네. 나쁜 마음을 품어도. 그 나쁜 마음 품은 거 자체로 저한테 미안해할 것 같아요. 야, 그 정도로. 비선데 양심부터 분들 시금도. 근데 미안한다고 해도 마음은 안 변할 수 있잖아. 얘들아, 그냥 예를 들어 해보자는 건데 죽자고 달겨들면 이렇게. 너네 정말 비서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. 몰입을 자주 해. 뭐예요? 아니 정모가 어느 정도길래 너네가 이렇게 몰입해서 비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. 좋습니다. 자 마지막 주제는 이 러비티와 살짝 네. 달랐는데요. 네네네.